탈무드 시대에는 유태인 사회에 고리대금업자가 없었다. 그때는 농경이 주업인 사회였으므로 대부분 어려운 생활의 허덕이었다. 그러므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을 때는 먼저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천대하였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신학 성서를 보면 예루살렘의 환전상은 대부분 유태인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. 여기에서 돈이란 것을 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지만 유태인들은 돈을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. 만약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했을 경우 그 돈을 정확하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.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. 가령 옷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옷 한 벌밖에 달리 가진 것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없다. 집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해도 채무자가 그 집이 없을 때 만약 길거리에 나앉을 형편이면 채권자라 해도 그 집을 자기 소유로 바꿀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. 그러나 단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 해도 이것이 사치를 위한 소유물일 경우에는 앞서의 경우와는 다르다. 다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물건일 때 이것을 채권자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. 가령 먹고 살기 위해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채권자라 해도 이 당나귀를 빼앗아 갈 수 없다. 하지만 당나귀를 이용하지 않는 밤에는 끌어갈 수 있다. 만약 의복을 저당으로 잡았을 경우 추운 밤이면 그 옷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. 그렇지 않다면 돈을 빙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많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